매일경제입니다. 해리스 뒷심, 미 대선 다시 초박빙이 오늘 매일경제 1면입니다. 오늘 11월 4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5일이 미 대선입니다. 지금 D-1일 딱 하루 남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하루 남은 미 대선 그런데 또 초박빙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 미국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 225, 도널드 트럼프 218입니다. 지금 경합이 95다. 선거 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냐가 미 이 대선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땐 누구라고 딱히 찝을 수 없는 초박빙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대중 지도를 보면 빨간색이 훨씬 많은데 트럼프가 앞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굵직굵직한데 뉴욕 선거 인단이 28명인데 그리고 캘리포니아 54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굵직굵직한 데가 민주당 해리스 지지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는 카멀라 해리스 살짝 앞서고 경합도 상당하다. 초박빙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면도 날 차이다라는 제목도 오늘 초간에 있었네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이 초박빙 뭐에 달렸느냐? 여성 손에 이번 미 대선이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D-1일인데 보수적인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막판 최대 변수다라고 해요. 왜냐?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지난 대선 투표에 참여한 미 유권자 구성비입니다. 유권자 구성비를 봤을 때 백인 남성 35, 백인 여성 32, 흑인 남성 4, 흑인 여성 8, 기타 21이다. 그러면 남성을 합하면 39고요. 여성 합하면 40이죠. 특히 여성 중에서도 백인 여성이 32나 된다. 요길 좀 보겠습니다. 아이오와에서 대선 직전 해리스 우세란 뜻밖의 결과를 이끌어낸 이들은 여성이었다. 여성 응답자 중 해리스 지지율이 56%, 트럼프가 36%로 해리스가 20%포인트나 앞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백인 여성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분석이네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누구의 편일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승부를 가를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네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동률을 기록했고 애리조나 한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사기를 또다시 거론하며 4년 전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n they accuse you of being a conspiracy theorist. He's a conspiracy. And they want to lock you up. They want to put you in jail. The ones that should be locked up are the ones that cheat on these horrible elections that we go through in our country. 특히 그동안 우세 지역이었던 아이오와에서도 근소하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가짜 여론조사이고 부패한 미국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흑인 유권자 표심을 향해 막판 구애전을 펼쳤습니다. 미시간 최대 도시 디트로이트의 한 흑인 교회를 찾아 예배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I see faith in action in remarkable ways. I see a nation determined to turn the page on hatred and division and chart a new way forward.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이어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폄하하고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부는 여전히 박빙입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주말 유세는 네거티브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에 집착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Right, imagine the Oval Office and if
he is elected, Donald Trump on day one would be sitting in that office stewing over his enemies list.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남부 선벨트에서 맞불 유세를 펼치며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대공황이 올 것이고 푸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he can't handle the presidency and she certainly can't handle Putin, President Xi of China. She will get overwhelmed, meltdown and millions of people will die perhaps.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 열기도 뜨거워져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차량 유세가 워싱턴 DC에서는 여성 단체들의 대규모 시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거티브 공세가 심해지면서 대선 이후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